선의 제왕, 바다의 귀족 참치. 그 중에서도 병만족이 잡은 건 옐로우핀이라 불리는 황다랑어. 두뇌 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좋으며 오메가3 함유량이 높은 참치는 부위별로 맛도 영양도 천차만별인데요. 참치의 품격 제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참치계의 꽃으로 불리는 빗살. 꽃등심을 연상케 하는 마블링은 물론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질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최고급 부위. 특히 참치의 대뱃살은 그중에서도 최상급으로 혀에서 살살 녹는 식감이 신이 내린 음식이라 칭할 만큼 단연 독보적인 맛을 자랑합니다. 등살은 가장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부위로 지방질이 1.4%밖에 되지 않으며 이 외에도 육회처럼 쫄깃한 볼살과 눈밑살, 입천장, 배꼽살 등은 한 마리에서 소량만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부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심지어 냉동도 아닌 귀하고 귀한 생참치를 먹다니 병만주, 이런 행운이 또 있을까요? 정말 부럽습니다. 아, 잠깐 어디서부터 잘라야 이거 잘 잘랐다. 아, 이것도 버릴 수가 없네요. 와, 잠깐 추워. 어, 탱탱해. 핀이다, 핀. 어? 진짜 이거. 달인의 참치 해체 쇼. 다 함께 보시죠. 진짜 이거. 50인분 되겠네. 50인분 되겠네, 진짜. 아, 너무 힘들지, 힘들지. 야, 안 잘린다. 야, 안 잘린다. 이 살이 너무 아주 탄력 있어가지고 칼로 이게 쉽게 잘리지 않아요. 자, 안 잘려요. 자. 원래 그래서 참치 해체하는 칼은 커. 어, 이게 해체하는 거 많이 보잖아. 사실 커야 돼. 어, 그래서 이.